자, 우리 기준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떡해?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돈도 없다.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된다. 일도 내 맘대로 안 된다. 뭔 근심 걱정을 양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살아. 지금 당장 내가 앉아가지고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살아. 죽으려니 자식이 눈에 걸려서 못 죽지. 자식만 없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하루하루 산다 그러셔. 내가 앞을 봐도 깜깜해요. 뒤를 봐도 깜깜하고 옆을 봐도 깜깜하고 내 인생 왜 이러고 사나 싶어 지금. 네, 맞아요. 남편이 있다 한들 우리 대주한테 엄마가 기대고 사는 성격도 못 되고 그런다고 기대만큼 어깨를 내주시는 분도 아니요.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다 그래. 그저 내 모든 걸 엄마 혼자 우리 기준님이 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다 이끌고 가야 되다 보니 내 삶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살아올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다 그래. 요 2, 3년 안에 네, 많이 힘들었어. 삶이 죽을 것 같다 그래. 살아있는 게 용하다 그래. 내 마음도 아파요. 몸도 힘들어. 금전이고 다 힘들어. 지금 꽉 막혔다 그래 엄마. 참, 어떻게 살았어? 그냥 뭐 안 죽어지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자, 우리 엄마도 내가 일을 해서 내 손으로 왜 집에 엄마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맞아요. 응. 내가 그걸 다 끌고 가자니 숨이 턱턱 막혀. 버거워 이제 와서는. 그리고 왜 또 마음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하, 있으면 눈물부터 지어.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내가 너무 아휴 참 뭐라 말을 못하겠다 엄마 안쓰러워서.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조금. 마음이 나아졌지 뭐 상황이 나아진 건 없다 그래. 상황은 엄마 연말 정도 지나야 그래도 엄마가 조금 뭔가 숨을 쉬겠다 그러는 얘기가 나오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연말이 좀 지나야 된대. 지금 가게 하세요 아니면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세요. 직장에서는 엄마가 인정은 받는다만 왜 내 마음이 산란해서 내가 직장에 집중을 못해. 일을 하면서도 엄마가 일보다 내 지방 걱정이 더 많니. 왜? 지방 걱정 사실 요새 지방 걱정은 잘 안 하는데. 응? 엄마는 얘 아들 이 막내 우리 딸내미만 걱정이 가득해. 응? 얘네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것 같고 얘네들은 되게 엄마가 볼 때 그래도 내 자손들 두 명은 똑소리 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자리 잡고 가는 것 같고 지 할 일 지가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그저 네. 잘 풀릴까. 우리 막내 때문에 되게 엄마 걱정이 많다 그래. 엄마 아빠가 지금 같이 세트로 삼재에다가 9수까지 들었어. 네, 그래서 두 부부가 이별 공방이 없었으면 둘이 약간 떨어져 살든지 아니면 두 분이 등을 돌리고 있어라 그랬어. 그리고 재물로 사람으로 엄마가 뒤통수를 맞아도 맞았다 그래. 이거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사람한테서 뒤통수 맞아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엄마는 되게 사람이 되게 좋아. 그래서 호인이야. 남한테 내가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내한테 100원 있으면 50원 50원 나눠서라도 뭘 사먹는 거 좋아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행거에 비해서 받으려고 한 건 아니다마는 항상 뒤돌아오는 건 뒤통수야. 뒤에서 뒷말하고 나한테 대해서 험담하고 내가 안 한 거 했다 그러고 근데 엄마가 그걸 갖고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도 못해. 성격이 또 그냥 에휴씨 이러고는 말아. 따지자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그걸 다 끌어안고 살아가. 맞아요. 근데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쵸? 마음 터놓을 데도 없고 어떡해. 저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엄마. 저요? 그러니까 뭐 다른데로 다 다녀봤을 거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아까 왜 그분 나는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절박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직장에 승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승진을 하고 싶은데 직장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3학년이니까 내년에 학교 지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지. 자, 우리 막내 욕심이 많아. 네. 고집도 네. 세. 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꼭 해내는 아이고, 이게 뭐 예체는 게 예능 쪽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일반 학교로 가려고 일반, 하는 거야? 소방 쪽으로 가려고. 소방? 네. 과를 그쪽으로 가려고. 얘는 본인이 해내요. 엄마가 못하게도 하고, 내가 만약에 학원비가 부족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얘는 학원비를 만들어서라도 갈 아이가 막내예요. 맞아요. 고집이 되게 세서 내가 고집은 세요. 근데 원래 둘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지가 다 하는 스타일이고 엄마네 두 딸이 그래요. 두 딸이 다 알아서 해요. 엄마가 네. 그렇게 입 안 대고 공부해라 잔소리도 할 필요도 네.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맞아요. 해요. 근데 큰애가 조금 설렁설렁 네. 공부에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네. 아이라서 그렇지 네. 이 두 딸은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셔. 그리고 우리 작은 아이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네. 그것만 파는 아이가 이 아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리고 자식 농사는 엄마가 고생했는 거에 대한 보답인지 자식 농사는 잘 졌다 그래. 네, 그래서 애들도 엄마 위할 줄도 알고 네. 내 부모 위할 줄도 알고 마음 씀씀이 자체도 착해. 네.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막 독하거나 그러지 않아. 네. 되게 순해. 네.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네. 뭐가 있으면 좀 도와줄 줄도 알고 힘든 네, 사람 맞아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엄청 애들이 착하고 잘한다. 그리고 기댈 수 없다는 걸 안다, 부모님한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내 스스로가 내 거를 다 찾아서 일을,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이들 스스로가 한다. 그러니, 엄마가 굳이 다 해줄 것도 없고, 옆에서 그저 든든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얘네들한테 큰 힘이 된다, 그러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학교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얘는 가지 마라 그래도 갈 아이야. 그러니, 그 고집도 못 꺾을 뿐더러 엄마가 그래서 그냥 냅두면 지하라 잘 하는 아이들이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없다. 네. 그만 걱정해라. 어떻게 할까 뭐 갈까 말까 불안해하지도 마라. 그냥 간다 생각하고 밀어만 줘라. 근데 엄마 직장 승진은 뭐가 자꾸 시끄럽다 주변에 구설이 엄청 많다 엄마 주변으로. 네 많아요. 올해에 있어요. 직장 생활이 올해는 없는 걸로 올해 보여요. 내년 초에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없어. 올해는 엄마가 있다 한들 엄마가 되지도 않고 내년 초 네. 엄마가 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마음만 큰데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인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뭔가를 해야 승진이 좀 쉬운가 봐. 근데 그거에서 엄마가 그렇게 막 악착같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 왜? 지금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저를 승진 안 시켜주려고 있던 분이 이제 이번 달로 지난달로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움직여야죠. 그 엄마가 안 움직인 게 맞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해서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올라간다 그러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분이 나가셨다 하면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셔서 뭔가 결과물 하나는 내주셔야 네네. 돼. 무슨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있어야지 엄마가 승진이 가능해. 네. 그러니 근데 또 해내실 거야. 우리 엄마도 순하디순하게 생겼지만 고집과 뚝심이 은근 세가지고 네. 내 고집이 세가지고 네, 엄마도 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셔. 네네. 근데 금전의 고력은 어쩔 수 없다. 그닥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온 것도 아니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 일평생 내가 뭐 있다가 없었던 것도 아니요. 네. 요 근래 갑자기 힘들어진 것도 아니요.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어. 네. 근데 엄마가 갱년기 아닌 갱년기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아홉수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 네. 마음이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몸도 괜히 쫙 깔아지고 처지는 게 있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 갑상선 쪽으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네. 아니, 자궁 안 좋아서 자궁 지금 시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칼은 대야 돼, 엄마. 네. 그래서 칼 안 대고 그냥 저기 했는데 칼 대야 되는 거였으면 시술했으면 엄마 어쨌든 빵꾸를 해서 칼을 댄 거죠. 그럼 안 하고 그냥 시술을 해서 자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해서 죽였어요. 근종. 근데 엄마 지금 풀었어요. 뭔가 하나 칼은 대야 된다 그러셔.
몸에 칼을 대야 된다고 나와. 그러니 액땜을 해서 넘어가든 칼 될 걸 넘어가야 될 건 있어. 그러니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보다 현 상황이나 이런 게 어렵진 않아. 엄마 마음이 힘들어 더. 맞아요. 응. 그건 맞아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뭔가를 해도 편할 텐데. 너 집에 자식이 속을 새겨, 남편이 속을 새겨, 뭐 없어. 근데 내 마음이 괜히 공허해. 내 마음이 허하고. 맨날 남한테 지닥거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근데 엄마 성격 자체도 내가 좀 줘야지 편해. 내가 그냥 하고 말아야 편하고. 네. 내가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엄마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스스로 다 하려고 하니 힘들다 그래. 조금은 내려놓고 그냥 옆에서 조금 방관자 입장으로 쳐다봐도 될 텐데 성격이 그게 안 돼. 지시도 안 돼. 그냥 내가 하고 말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야. 그래서 좀 내려놓으셔. 그러시면 조금 마음 편해지실 거야. 그리고 몸은 엄마가 건강관리를 좀 하셔서 몸이 또 좋아지면 마음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몸도 안 좋지 이러니까 마음이 네. 더 가라앉는 게 있어. 응. 그러니 맞아요. 그 마음만 좀 잘 다독거려 가셔도 네. 우리 엄마가 덜 힘들다 그래. 아셨죠?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엄마도 어디 가서 많이 빌고 살아. 많이 빌고 살으라고. 빌이라는 건 어떻게 빌으라고? 이런 집에 와서 초를 키고 살든 네. 초를 켜서 엄마 업을 많이 닦고 살아. 엄마네 집에도 할머니가 네. 엄마네 쪽으로 할머니 집 할머니 줄에서 들어오는 비는 공덕이 있다 그러셔. 그래서 위에서 많이 비신 분이 있으셔. 할머니 쪽에서. 친정 할머니? 친정할머니가 절에 많이 다니셨던 그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공덕이 들어오니 엄마도 많이 빌었는데 그 공덕이 끊어졌다 그래. 친정에서부터 엄마부터 그닥 빌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게 바쁘겠으니까 사는 게 힘들었으면 더 빌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고 네. 근데 그 비는 공덕이 끊어졌다 그래 이 할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어디 가서든 엄마가 엄마 사주를 넣든 엄마 이름을 넣든 절이든 무당집이든 그래서 초를 키고 엄마가 많이 빌고 사셔. 그래야 내 자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라고 네. 그 비는 공덕으로 이렇게 살아왔어. 네네. 근데 그 공덕이 끊어졌다 그래.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많이 빌고 사시면 엄마도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네. 네. 힘내시고 네. 내 마음만 잘 다스리라 그러셔. 됐어요? 네네. 사장님!